잘들 쉬셨어요? 예, 날씨가 이제 조금씩 추워지는 것 같아요. 뭐 가을에 비가 한 번씩 오면은 무조건 기운이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또 11월 초되면은 원래 서리가 내리고 거의 봉구권이 한번 형성되거든요. 그렇다가 이제 11월 중순쯤에는 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데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올라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오늘 가을철 관리 지난번에 하다가 못다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어요. 요즘에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을에 벌이 자꾸 줄으니까 축소를 해주고 벌 숫자에 맞춰서 왜? 봉구가 형성되면은 벌이 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몇 배 힘들어. 벌이 이렇게 퍼져 있을 때하고 봉구가 딱 형성돼서 소방이로 머리 박고 들어가 있으면은 그놈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계상을 내리는 것도 그렇고 벌을 축소하는 것도 그렇고 봉구 형성되지 빨리 해줘야 돼. 그래서 딱 붙였다가 나중에 본판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겨울에 터널을 대주면은 덜 춥고 내년 봄에 벌 길러기가 편안합니다. 자, 추운 지역에 특히 강원도 고랭지 지역 이런 데에서는 춥다 보니까 그냥 포장만 해갖고는 영하 15도, 20도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는 벌이 많이 죽어요. 겨울철에. 그러다 보니까 그 추위를 막기 위해서 전서부터 어떻게 월동했느냐. 터널을 한 20cm나 뭐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요 출입구에다가 합판이로 짜가지고 대놓고서 거기다가 판자나 합판이나 이런 걸 대갖고, 말뚝 박고서 넘어지지 않게 해갖고 그 안에다가 왕결을 꽉 채웠어요. 여기다가 터널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뽑아요. 합판이로 짜가지고 위아래 거를 파서 출입구처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딱 맞게 해가지고 그 터널을 대고 왕결을 여기다 한 10cm 정도 채우는 거죠. 자, 그래서 추운 지역에는 이렇게 월동내고 또 시베리아나 만주나 또 캐나다나 러시아나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는 지하이나 창고에다 월동을 내요. 그렇지 않으면 추워서 못 오고. 러시아 같은 데 가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데 가면 볼통이 여기다가 또 하나 판자로 이만하게 짰어요. 그래서 여기다 흔 이불이나 못 쓰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꽉 채워놔. 두껍게. 춥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통씩 월동 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월동을 냅니다. 그러나 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동굴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저온 창고, 잠저 단열 창고를 지어서 한다든지 캐나다 같은 데도 그렇게 하는데 캐나다 같은 데 북부 지역에서는 차라리 벌을 가을에 다 죽여버려. 그놈을 겨울 월동 내려면 힘들고 또 벌도 약하고 그러니까 봄 되면은 미국의 남쪽이나 아니면 호주나 이런 데서 파운드 벌을 사와요. 벌만 있는 거 철망에다 넣어가지고 그놈을 사다가 자기 흔 기존에 있던 벌통에다가 소비다 그놈을 안착을 해서 벌을 기르는 거죠. 그게 더 경제적이다 해서 추운 지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노지월동이 가능하지만은 강원도 추운 지역에서는 노지월동을 하더라도 보온을 이 지역의 중부나 남쪽보다는 더 단단하게 보온을 잘 해줘야 돼. 요새 이제 뭐 스티로포나 이런 단열재들이 좋으니까 사실 북부 지역에서도 단열재를 잘 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춥지 않게 월동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터널을 과거에 저도 합판이로 위에 거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각목을 두 개를 대가지고 못을 박고 이 넓이가 넓고 좁은 데 따라서 움직여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잘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래 거는 꼬무줄을 단단하게 끼어갖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움직여가며 여기다 대고 터널을 대고서 포장을 해줬는데 터널을 대고 포장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그 터널 윗뺏기 안 내려와. 이게 보온 덮개를 하든 뭐든. 그러니까 이런 데로 바람이 들어가고 안 좋아요.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여기에 합판 같은 걸 이렇게 딱 오려가지고 거기다 대고 왕겨가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일반인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또 중부지방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월동을 나니까 어쩌거나 편코 쉽게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개발해서 작년부터 시판하는 이건
굴곡형 이렇게 터널인데 이건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에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하면은 아래에 어느 사람은 수치로 복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낙엽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왕격가는 사람이 있고 집가는 사람이 있고 보온덕계가는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틀려. 또 벌통이 이 다리가 보통 한 3cm 높고 1cm 정도 높인데 썩은 거는 얕고 어떤 거는 바닥에다 사용기 한 사람은 또 높고 이러다 보니까 높고 낮아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출입구를 하면은 이쪽으로 여는 사람은 이쪽, 이쪽으로 여는 사람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대주고 여기다가 피스 하나 박아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급수기를 꽂을 공간을 남겨줘야 좋습니다. 왜? 내년 봄에 다시 자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딱 맞추고서 이제 요새 요놈은 빼버려. 그러고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벌이 요로 다니던 대로 다니고 요로도 다니는 거 다니고 요로 틈 있으면 다니고 이렇게 그러다가 월동 포장을 완전히 일부 포장할 때는 여기에 급수기 꽂을 균형을 남겨놓은 데다가 신문지를 꼬기꼬기 해서인지 아니면 이런 은박지를 조금 잘라서 맞는 높이가 있으면은 여기다 딱 맞아 바람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고서 내년 봄에는 요거만 뽑고서 바로 시작과 동시에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럼 일이 편해. 근데 이놈을 이쪽에다 대놨다가 내년 봄에 급수기 꽂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이놈을 빼갖고 앵기려고 귀찮아. 그래서 미리 가을에 요새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출입구는 겨울에 요 한 절반 정도까지 뒤에서 막았다가 봄에 벌이 좋아지면은 점점 조금씩 이렇게 열어주면 됩니다. 예, 그냥. 자, 저거는 재작년에 제가 9월 달에 한번 처음 만들어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예, 작년인가? 재작년.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그냥 보온덕계 개포를 살짝 갖다 대줘봤더니 더워가지고 9월이니까 이렇게 뭉쳐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아무 탈 없이 잘 댕기더라 해서 제가 이제 제품을 시판을 하게 시작한 거죠. 자, 다른 거는 이렇게 쑥 뜨지만은 이렇게 땅까지 거의 덮여진다. 그래서 이게 봄에 작년에 길르던 모습입니다. 벌들이 자유스럽게 몰리지 않고 다닙니다. 이렇게. 자, 솜은 터널을 대줄 때 주의할 점은 기온이 낮은 추운 지역에서는 터널 대주면은 상당히 추위를 막아서 효과적이다. 자, 보온덮개가 이만큼 내려오면은 그냥 터널을 보통 대다수 안 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벌통이 뒤가 높고 앞이가 약간 약하니까 여기가 뜹니다. 여기가 또 띠돌이나 뚜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뜨게 돼 있어요. 뜨니까 이 밑으로 바람이 술술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다 이렇게 못을 박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어쩌거나 바람이 들어가면은 겨울에 보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보온덮개를 두 겹 정도 좁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탁 하나 못으로 박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스티로폼을 갖다가 해서 탁하로다가 한 두 가운데 정도 이렇게 박아서 보온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터널은 뭐 월동 포장 직전에 가서 바로 하셔도 돼요. 요새 해도 되고 요새 하면 조금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포장을 할 때 바로 하고서 이놈을 그냥 확 내려주면은 어떻게 돼요? 벌들이 다닐 데가 없으니까 요로만 나온 놈은 요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오면은 이상하면 자기가 자기 집으로 위치를 기억했다가 요로 들어갑니다. 봄에 가서 벌이 좋아지면은 점점 그냥 열어주면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자, 터널을 해줘서 좋은 점은 또 뭐냐 하면은 겨울에 춥지 않고 또 봄에 보편적으로 남쪽 지역에 내려가서 벌을 기르는 사람이요. 좀 더 산란력을 높이려고 내부에 35도 정도의 육아 온도를 올리기 수월하도록 저녁에는 보온덮개를 여기 땅까지 내려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서는 다시 벌 나올 때 되면 올려줘요.
또 저녁 때 되면 또 내려졌다. 아침에. 그건 한 달 정도 합니다. 이 작업을. 벌이 어지간히 클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또 거기서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런 대로 하지만은 집에 있다가 한 번씩 내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남쪽에 내려간 사람들도 이 터널을 작년에 벌을 한 500개 하는 사람이 귀찮다고 해서 다 사갔어요. 벌도 아주 오랫동안 해서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 자기들이 써보고 좋으면 확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자재든지 마찬가지고 필요치 않으면 안 삽니다. 뭐 올해도 지난해 갖다 사다 쓴 사람들이 벌 잘 컸느냐 했더니 그냥 안 할 때보다는 월등히 벌을 잘 컸다. 상당히 고맙다. 이런 걸 개발해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히려 부족한 것을 올해 더 사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요? 예. 여기? 여긴 채우셔야죠. 아, 여기는 지비로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 30mm 스티로폼을 잘라서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캐시미르 이불 같은 걸 잘라서 깔아주셔도 되고, 어쨌거나 여기가 뜨면은 지비나 왕겨나 이런 거는 딱 저 눌러져서 여기가 공간이 없어지는데 스티로프나 이런 거를 놓았을 보온 덮개를 놓으면 여기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는 뜨는 데는 이런 부직포를 접어서 10mm짜리 한 세 겹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스티로프를 아주 30mm짜리를 여기 맞춰서 딱 붙여 놓는 사람도 아예 있어요. 본드 붙여 가지고. 예. 여름이나 봄이나. 예. 그렇지 않으면은 또 여기만 이렇게 바람 안 들어가게 딱 막는 방법도 있고. 예, 상관은 없어요. 예, 예. 이게 지금 겨울철 깔아 놓은 건가? 예? 자, 오늘은 또 겨울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딱 맞는 오늘 강의 제목 같아요. 지금까지는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다 때 지난 거를 관리를 배웠고 오늘은 이제 겨울철은 이제 포장하고 겨울철 관리할 때 뭐 오늘 또 비가 오면 날씨가 추워진다 하니까 예. 자, 요 포장전 관리 또 봉구로 동면하는 이유 노지 월동이라든지 창고 저온 창고 월동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동 포장전의 관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식량을 준 후에는 벌은 무조건 시원하게 가포장을 해주든지 뭐를 열어주든지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첫째예요. 벌은 일을 적게 하면은 오래 삽니다. 오래 살려면은 봉구 형태로다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자는 형태가 제일 오래 살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한 6개월 이상 삽니다. 근데 여름에 일할 때는 일만 하면은 4, 50일 또 아니면은 뭐 2개월 뭐 대중 없이 사는데 2, 3개월도 살고 하는데 어쩌거나 겨울에는 6개월 이상 살아요. 겨울 봉구질 때는 학자들이 연구한 거는 뭐 한 290일 뭐 한 7개월도 뭐 7, 8개월 가까이도 살았다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자, 위에 뭐 이형이라든지 또 스티로프나 이런 거는 일찍 덮어줄수록 좋아요. 벌통이 그늘지게. 그리고 요새 보온 덮개를 뚜껑 위에다가 대다수 양봉인들이 여름부터 비 맞지 말라고 또 좀 따뜻하라고 보온 덮개를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이 뚜껑에서부터 뒤까지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이 전업 농가들도 대다수요. 근데 사실은 벌의 생리를 몰라서 그렇지 월동 식량 주고 나서 한 3일 지난 후부터는 벌을 따뜻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우면은 여러분들도 잠잘 때 이불을 걷어차고 안 덮지 않아요. 벌통에다 왜 이불을 덮어? 따뜻하게. 벗겨버려야죠. 그래서 월동 식량 준 후에는 무조건 시원하게 벗겨주고 이 안에도 이렇게 이제 개포가 보편적으로 다 덮여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는 애국에는 뭐로 덮여요? 요 개포를 판자로 만들었어요. 판자.
여기 한 8mm 내지 10mm 정도 공간을 두고서 벌이 왔다 갔다 할 정도 공간을 두고 여기 판자로 딱 덮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개포를 옛날서부터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천으로 다된 개포를 덮어요. 자, 개포는 이렇게 군형이 나면 벌이 올라와서 올라온 군형을 못 찾아가서 죽어요. 일부가. 차라리 군형이 크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접혔다든지 그러면은 다 찾아 들어가는데 이렇게 적은 군형이 한두 개씩 있을 때는 벌이 죽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다른 거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테이프 같은 걸 오려서 붙여서 벌이 못 나오고 못 올라오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다 보면 현장에서 조그만 돌 같은 거라도 나무라도 여기다 얼려서 임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량을 준 후에는 이렇게 벌 있는 데만 덮어서 조금 안정을 시킨다든지 여기는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또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다 벗기고 이런 망사 개포만 덮어도 어이구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덮으면은 더 시원하죠. 이런 망사가 있다가면은. 자, 아니면은 이런 개상을 갖다가 그냥 빈통 개상을 갖다가 여기다가 그냥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덮어도 되고 그러면은 시원하죠. 여러분들 중간에 마루하고 방문을 열어놨다. 방이 두 개 밀착물 가운데 있는데 열어놓은 거와 똑같아요. 그럼 시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기온이 떨어졌을 때 시원하면은 낮에 벌이 그만큼 출입을 적게 합니다. 자, 출입, 요 위에 스티로프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좀 나오게 덮어줘야 좋아요. 길게 나올수록이 좋은데,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늘이 져서 좋은데 바람이 쉽게 날아가요. 바람이. 그래서 바람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티로프 36짜리를 사면은 보통 벌통을 딱 붙여놓은 거 3통을 덮을 수 있어요. 스티로프가 날아가지 않게 눌러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강목을 놓고 벽돌이 브로코나 이런 거 무거운 거로 눌러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브로코를 가지고 한 두 장 36짜리다가 올려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 그냥 폐다이어 같다 하는 게 제일 편해. 폐다이어. 왜? 브로코는 집어서 던져서 내려 놓을 때 탁 던지면 이 아래 돌 있으면 깨져버려. 그러니까 놓을 때도 조심스럽게 놓아야 되고 타이어는 그냥 지어갖고 확 집어던져도 깨질 일이 없어요. 또 장점이 뭐냐? 타이어는 벽돌보다는 이 넓이가 큽니다. 벽돌보다 크니까 이 스티로프를 누르는 이 면적이 커가지고 바람이 덜 날아가요. 그래서 빵꽃집 가면은 페이다이어는 공짜로 얼마든지 가서 가져가려면은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승용차, 소형 승용차 타이어는 가볍고 중형 승용차 타이어점도 이런 것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물차 무거운 거는 올렸다 내렸다 무거워서 눌러지는 힘은 좋지만 힘이 들어. 제가 해보니까. 자, 여기 스티로프도 이렇게 은박지나 일찍 대줘도 햇볕이 안 열을 덜 받아서 오히려 시원합니다. 또 올해 제가 이거를 또 개발한 건데 이거는 왜 개발했느냐면 올해 화분 가격이 비쌌어요. 화분들 막 넣어놓을 것이 많이 받았어요. 나도 한 5,600kg 받았는데 어쩌거나 강원도 가서 화분을 받다 보면은 특히나 고산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자주 옵니다. 구름이 딱 걸치면 비가 와. 그러면은 화분을 팍 받다가 비만 조금 맞으면은 여기에 있는 체분기에 물이 들어가서 화분을 몇 킬로 버려요. 화분만 버리는 게 아니라 체분기에 화분이 떡이로 묻어서 그늘을 가서 냇갈이나 어디 가서 깨끗한 물 있는 데 가서 수돗물이나 닦는 것도 예사일이 아니에요. 예? 화분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 이때 그래서 보온덮개를 막 덮어서 보온덮개라는 게 여기 와서 잡아주는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 맞으니까 처져서 물이 들어가서 소용이 없어. 그래서 막 막대기 또 아니면 이 장속 철사 갖다도 했는데 물이 새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뚜껑에다 끼워서 뚜껑으로 눌러서 쓰고 있더라고. 아,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요거를 제가 개발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끼면은 빗물들 방지하고, 자, 또 저녁에는 뭐가 좋아요? 이슬이 내려요. 화분 받을 때 이슬 내려서 화분 채분기가 이슬이 묻으니까 나쁘고, 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뭐 황사올 봄 같은 데는 황사도 오고 평상시에 어떤 공해물질이나 이런 게 자꾸 이슬하고 내려서 사실은 더럽습니다. 건강식품을 생각하는 화분이 그나마나 더 깨끗하게 생산하려면은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걸 대주면은 훨씬 오염물질이 화분 채분기 안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이 언제 좋냐? 여름 같은 때 여기다가 사양을 시켜도 되고 봄에도 사양을 시켜도 됩니다. 자, 강원도에서 올해 여름에 사양기가 저는 이런 걸 안 쓰다 보니까 자동사양에서 없어요. 그래서 이거로다가 큰 거로다가 이게 1.6리터 정도 들어가요. 요거에 배 정도 들어가는데 요놈을 저놈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급수기로다가 밥을 하나씩 주었어요. 한 8홉 정도 들어가요. 여기에 8홉.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건데 밥 주는 거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보온 덮개를 이렇게 덮어줘도 빗물이 이런 데로 들어가면은 이 사양액이 다 희석돼서 빠져버려요. 아니, 그래서 그 이튿날 가보니까 사양액은 여기까지 꽉 찼어요. 이게 사양액을 부어서 이놈을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하면 새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사양액이 나가는 이 홈이 있어요. 여기 홈. 요거보다 이 옆이 테두리가 조금 높으면은 물이 새지 않는 원리입니다. 이게 제가 개발했지만은. 예? 80년대 중반쯤. 자, 이렇게 해주면은 하는데 대신에 물이 들어가서 사양액 높이는 그냥 그대로 했는데 왜 안 가져가지? 이상하다. 밥도 없고 하는데 손을 딱 찍어서 딱 맛을 보니까 맹물이에요, 맹물. 당액이 물로다가 조금씩 조금씩 희석해서 당액은 다 빠지고 맹물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져갈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여름에 이때도 사양액을 주고 이런 거를 갖다가 딱 해서 빗물을 막아주면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빗물이 안 들어가니까 하자가 없죠. 또 한 가지는 언제 좋냐? 요새 시원하게 해주라고 했는데 전면이 남쪽으로 해가 쭉 가니까 여러 보온 덮개를 아니면 저 스티로프를 이만큼 나오게 덮어도 해가 남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전면에 여름 같은 데는 해가 안 받는데 해가 받아요. 해가 받으면 따뜻해. 그래서 이런 걸 대주면 좀 더 전면을 햇빛을 막아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 또 쓰면 좋냐, 이게? 아가씨철이나 6월달이나 7월달에 벌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벌이 출입구 앞에 장뜩 나와 뭉칩니다. 여기 가서 더워서. 더워서 뭉치는 거는 안에 식구가 많고, 식구가 많으면은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면 어떻게 돼요? 35도 정도 육아 온도에서 한 36도나 36.5도 이렇게 이상 올라가면은 벌들이 새끼가 이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때 되면 벌이 일부가 빠져주고 또 날개로다가 선풍해서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 벌들이 출입구 앞에 대다수 나왔는데 비가 올 때도 때로는 약간 올 때는 들어가지만은 때로는 갑자기 비가 확 와서 맞으면은 그 벌이 겨들어가지도 않고 여기 딱 앞이가 그냥 한 무더기가 그냥 이렇게 묻어 있는 게 그냥 비 맞고서 쫘락 그냥 물에 빠진 쥐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비가 오래 오면은 이 벌들이 다 죽고 아니면은 이 벌들이 비를 밤새 맞은 벌들은 늙어버려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벌들도 제가 가만히 봅니다. 과연 어느 벌이 나오나. 유봉이 나오는지 역봉이 나오는지 노봉이 나오는지 이렇게 보면은 대다수는 나이 먹은 벌들이 희생정신으로 나와서 피신을 와요. 유봉이나 이런 건 나와서 붙지 않습니다. 어린 벌들은.
나이가 먹은 벌들이 내가 죽을 날이 그래도 조금 세상을 많이 산 벌들이 내 종족을 위해서 여기 더워서 육아하기 나쁘니까 벌이 이렇게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벌들을 보호할 때도 비가 올 때 이놈을 끼워줌으로써 그 많은 벌들이 비 맞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제가 개발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개포는 이제 열어서 좀 시원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그냥 놔둬요. 지금 뭐 영하 1, 2도 떨어진다 그러더라도 그냥 놔둬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도 봉충이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세 통을 갖다가 시험하느라고 놨었는데, 늦게까지 산란을 가고 지난번에 이충하는 것도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늦게 이제 봉충이 있으면은 계속 그 봉충이 죽는 것을 방지해서 열을 내줘야 돼요. 근데 벌이 약한 거는 제가 왕농에다가 가둬서 일찌감치 9월 말서 한 10월 5일경에 가두라고 했어요.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제 봉구가 형성되면 죽어버려요. 벌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봉구가 형성되는 가운데다가 요 놈을 싹 밀어 넣어줘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돼서 여왕벌이 죽질 않습니다. 제 벌은 지금 다 가둬놨어요. 왕릉에다가. 근데 가두는 거, 요거는 일벌들은 다니고 여왕벌은 못 다녀요. 근데 개 중에 여왕벌이 체구가 조금 적은 거, 이런 거는 여왕벌이 빠져나와요. 가둬놨던 게. 자, 이런 형태의 또 왕농은 여 군영 뚫린 데를 통해서 일벌들이 여왕벌한테 먹이를 공급을 해줘요. 여왕벌은 혀로다가 누엘지를 공급받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왕벌은 죽지는 않아요. 여왕벌이 불안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여기다가 보편적으로 일벌을 한 다섯 마리나 이렇게 이상 넣어놔서 같이 여기다 놨다가 또 날이 추워지면은 여기다가 넣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일벌들은 다 죽어버려. 스트레스 받아서. 여왕벌은 사는데. 아, 그래서 차라리 여왕벌을 가둘 때는 이런 대나무 형태가 됐든 다른 플라스틱 형태가 됐든 일벌들은 들랑달랑 해감에 불안을 덜 느끼도록 하는 왕농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개 이 왕을 이제 앞으로 영하권위로 떨어지면은 제가 10월, 11월 중순쯤에 내놓으면 돼요. 자, 과거에 내가 11월 1일 날 내놓아봤어요. 처음이 가둘 때, 아, 언제쯤 내, 11월 1일쯤 내놓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내가 내놔봤더니 웬걸 다시 알가고 육아를 하고 화분 물어오고 물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손바닥만큼씩 알가는 거예요. 그럼 왕을 가둔 효과가 반감되죠. 그래서 나와서 알을 조금 가더라도 그냥 새끼를 길르지 못할 정도일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한 중순쯤에 예, 월동포장 전에 중순쯤에 내놓으면은 그 중에 일부는 한두 마리 죽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벌들은 알아서 제대로 다 산란을 중지하는데 약군들, 3회 미만의 약군일 때는 가두는 것이 오히려 월동 들어가는 벌의 군세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뒤에 있던 꿀소비는 다 지난번에 빼라겠죠. 왜? 10월 말쯤에 자, 요런 상태로 지금은 벌이 돼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 소비 기로부터 한 4mm 정도 공간이 떨어지야 여기가 벌이 눌려 죽는다든지 공간이 좁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배짝 여기다 탁 해오면 안 돼. 언제든지. 그래서 이 벽에다가 한 4mm 정도 이렇게 고무를 대줘야 좋습니다. 5mm 이상 되면은 공간이 넓어져서 또 거기다가 벽에다가 덧집을 지어요. 자, 요새 이렇게 그냥 기다렸다가 앞으로 11월 중순이나 하순에 영하 뭐 3도나 4도, 5도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그때쯤에 포장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쪽 벽면에 벌이 최소한도 손바닥만큼 붙을 정도가 돼야 촘촘한 봉구 형성될 때. 그렇지 않고 여기가 지금 벌이 몇 마리가 있다든지 아주 때로는 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고 죽을 일도 없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벌이 없으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날씨가 따뜻하면은 여기 있는 벌이 봉구를 졌다가 다시 풀리면은 이 너머로 넘어갑니다. 왜? 이 밖에 있는 식량 같은 것을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또 안이가 더우니까 뒤로 넘어갔다. 뒤로 넘어갔다가는 저녁 때 되면은 다시 이쪽 안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벌이 통상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넘어가지만은 일부가 여기 몇 마리라든지 몇십 마리 정도가 여기 온데온데 추우니까 이제 모여 한쪽으로 모이고서 넘어가지 못하고 그 벌이 폭삭 죽어버려. 이틀만 추우면 죽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가만히 오므러 있다가 또 날씨가 추워서 따뜻해서 또 벌이 여기 있는 게 퍼져서 뒤로 넘어갔다가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해서 겨울 동안에 죽는 벌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너머에 넘어갔던 벌이 죽지 않게 하려면은 여기에 벌이 죽지 않을 만큼 겨울이 출 때도 봉구가 형성돼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월동 들어갈 때 이 갓까지 벌이 항시 충분하게 달라붙을 수 있는 매수를 군세를 유지해 줘야 돼. 그래서 차라리 5매가 시원찮다면 4매, 4매가 시원찮다면 3매, 3매가 시원찮다면 2매로 줄여서 봉구를 크게 벌이에 무리가 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월동을 낼 때. 대개 초보자들이 그냥 이런 원리를 모르고 대충 내면은 낙봉이라고 해서 중간중간 양가에 부분적으로 죽는 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자, 진드기 약은 봉충이 없는 마지막에 제일 해주는 게 좋아요. 대개 10월 20일서 10월 말 정도에 정상적인 벌이라면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10월 한 20일 정도 되면은 보편적으로 여왕벌이 산란을 중단해서 어떻게 돼요? 봉충이 다 터져나와서 없어요. 10월 중순 20일쯤 되면은. 그러면은 봉충이 터져나오고서 바로 약을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 10월 20일하고 11월 5일하고 11월하고 15일하고 다 틀려요.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벌들이 체력이 떨어져요. 추우니까 약에 대한 이 어떤 그 약을 했을 때 거기에 뭐 면역력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 체력이 떨어져서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봉구가 형성됐을 때는 진드기 약을 옥살산 종류 비냄벌이라든가 옥살산 이외에는 하지 않는 게 정석이요. 특히나 아미트라제 성분이 들어간 약은 봉구가 형성됐을 때 약제를 뿌린다든가 여기서 훈혈을 한다든가 하면은 많이 죽습니다. 아미트라제 성분인 거는. 그래서 약마다의 기능이 있어요. 자, 개미산은 25도 전후일 때가 제일 좋아요. 산이 휘산이라고 해서 날라가서 진드기나 가시형애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제일 그때가 좋아. 25도 전후. 그래서 23도에서 27도 사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안의 농도가 1% 정도의 개미산 농도가 한 6시간 정도 지속하면은 봉충 속에 있는 알이나 새끼나 유충이나 번데기나 다 죽는다 그래. 근데 사실은 우리 양봉인들이 이 안에 개미산의 농도가 1%인지 0.5%인지 0.1%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개미산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리켜가며 많은 사람들 얘기해 주지만은 저도 올해 피해를 입었어요. 왜? 내가 강의 다니면은 절대로 오후에 저녁 때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응? 저녁 때 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부득이 저녁 때 했어요. 에이, 조금 약하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약하게 했는데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막 심했다. 네? 괜히 했다 싶고. 그럼 한번 피해를 입으면은 회복을 만회할 길이 없어요. 네? 진드기는 더 잘 죽어서 뭐 그런 효과는 높일 수 있지만은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을 막 절반씩 태우면 안 되잖아요. 다 태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개미사는 언제든지 오전 중에 하고 내가 떠나지 말고 오전에 하면 벌이 밖으로 출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안에 환기가 돼서 개미산의 농도가 얕아져서 피해가 적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녁 때 하더라도 개미산의 농도를 적절하게 피해가 없을 정도 1% 정도를 맞추면 되는데 1%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약하게 하면 안 죽는 것 같고 독하게 하면 죽는데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기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액을 30ml 했는데도 안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액을. 85% 원액을. 저 같은 경우는 올해 15ml 내지 20ml 했는데 죽었어요. 네? 15ml. 남들 보편적으로 30ml 하라, 계상은 50ml 하라 하는데 15ml. 그래서 그 다음이 나머지 거는 얼마만 했어요? 10ml만 했어요. 그랬더니 10ml 하니까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벌이. 그래도 개미산을 한번 하고 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왕벌이 산란이 부진한다든지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며칠 동안. 네, 그래서 적어도 개미산은 8월 말쯤에 해줘야지 9월 달에 가서 해주면 늦어요. 9월에 월동벌을 한참 만들어야 할 때 여왕벌이 스트레스 받아서 산란을 묻으면은 그 벌이 아무리 좋았던 벌도 약해져요. 그래서 9월달 이전에 또 아가씨 끝나고 나서 이때 바로 더워지기 전에 해주고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해주면은 가시형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자, 요새는 뭐 중국에서 두르는 속살만 사실 뭐 쬐끔한 앰플병이 있는 건데 대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아미트라제가 주성분인 게 있고 또 프로바이네이트인 계열이 저 주성분인 약이 있고 또 하나는 요새 중국에서 개미산이 주성분인 이런 앰플을 6호라고 해서 또 파는 게 있어요. 근데 개미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운이 차면은 냄새는 나지만은 그 휘산이 돼서 치사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날씨가 요새 추울 때는 그런 개미산을 뿌려주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새는 프로바이네이트 계열이 추위에 아미트라제보다는 조금 피해가 적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봉구가 형성되면은 계상을 내리기가 일이 몇 배 힘들어져. 벌이 잘 안 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교체를 할 때 11월 한 10일이나 한 15일쯤은 해 주셔야 돼. 요때는 늦어도. 그리고 너무 일찍 9월이나 10월 초에 일찍 해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개상이 괜찮은 벌을 내려서 이 단상에 꽉 차면은 이 벌은 어떻게요? 연이 벌보다는 약한 벌보다는 안에가 식구가 많으니까 더워요. 더우니까 어떻게 돼요? 출입이 많아져. 출입이 많아서 벌이 빨리 늙어서 떨어져. 그래서 개상이 좋은 벌들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11월 한 10일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5일쯤 이렇게 내려주면 좋습니다. 한 15일 전후로 다 해서. 왜? 11월 20일쯤 15일에서 20일 이때 되면 추워지면은 봉구가 형성되면은 그때서부터는 봉구가 안 풀어져. 그래서 풀기가 어렵고 봉구지기 전에 해주는 것이 좋다. 자, 이때도 벌 숫자에 맞춰서 매수를 조절해주고 식량이 많은 것을 양 가에다 놔주고 또 적으면은 식량이 아주 적은 사람은 요새도 식량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 가서 식량이 찍어서 굶어 죽을 바에는. 그런데 요새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오늘 뭐 비가 와서 이렇게 추워서 봉구질 때는 주지 마시고 엊그제 조금 날씨가 포근할 때 이런 때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보온 덮개를 푹 뒤집어 씌워비리. 준한 날은 출입구만 조금 냉긴다든지 이렇게 갖고 더욱게 춥지 않게 이렇게 해서 안에서 더워가지고 온도 아예 전화가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요새는 이제 뭐 일부 봉충이 넓게 지난번에 보셨지만 조금 넓은 것이 터져나온 식량이 적은 거는 차라리 그런 건 빼서 털어서 빼버리고 나머지 다른 통에서 축소하는 소비 중에 식량이 많은 거로 교체해 주면 되겠어요. 자, 식량을 뭐 이 정도로 하고 자 이렇게 광식사용기를 보편적으로 씁니다. 근데 월등 포장할 때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공간을 쉽게 해서 집에 두 네이가 나이 먹은 분이 사는데 넓은 집을 갖고 있으면은 그만큼 방에서도 넓은 방에서 싸면 썰렁하잖아요. 두 네이가 좁은 방에다 놓고서 하면 사람 온기 때문에 덜 추워요. 마찬가지로 벌도 이 벌이 가뜩이나 추운 뒤에 공간이 넓어지면 추우니까 이렇게 넓은 사양기는 빼버리. 대신에 그럼 뭐로 해? 이렇게 좁은 격리판으로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보다는 그냥 요거를 그냥 대주면은 벌이 약할 때는 더 좋습니다. 공간을 더 좁게 해주고 합판보다는 스티로폼 등이 스티로폼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벌들이 이 가에 추운 데를 붓기를 싫어하는데 요놈을 갖다 대주면은 따뜻하니까 싫어하질 않아. 여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낙봉이라는 것은 겨울에 추워서 부분적으로 얼어 죽는 걸 말해요. 네? 겨울에 낙봉 생긴다 하는 거는 식량이 적어서도 죽는 게 있고 추워서 죽는 것도 있고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 옆에가 벌이 적게 붙었을 때 겨울에 영하 10도 이상 12도 13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부분적으로 죽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자 옛날에는 이런 걸 가지고 보온판을 대주지 않았어요. 70년대나 60년대나 이런 때 뭐 80년대까지도 잘 안 됐어요. 자 90년대 들어서 제가 이 보온판을 대주라고 무진장 양봉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돈 1,000원 주면 사는데 왜 안 넣냐. 1,000원의 당년에 효과가 온다. 벌 죽는 거 하고 식량 적게 먹고 벌이 체력 소모가 적게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수명이 길으니까 대줘라 대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90년대부터 제가 우리 조합원들한테 계속 이거를 강의도 해주고 교육을 시켰더니 글도 써주고 지금은 양봉업계에서 다 이제 통용됐어요. 상식화가 됐어요. 벽에다 대주는 거 또 이쪽도 그전이 안 됐어요. 양봉가들이 왜 안 됐어요? 괜히 이쪽에다가 대주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쉽게 해서 날씨가 더울 때 벌이 뒤로 퍼져오야 하는데 이걸 갖다 딱 막아놓으니까 그런 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아예 이건 안 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거 대준 죄는 불과 뒤쪽에 대준 거는 불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년 2000년대 들어서 요때에서 아니면 10년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양쪽에 대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다가 보온 덮개를 또 기름 넣으면서 우리서부터 여기까지 또 추가로 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뭐 좀 쉬었다 할게. 네. 자, 이제 월동 포장 전의 관리는 벌을 매수에 맞게 이렇게 줄여주고 또 소문 터널도 대주고 될 분들은 또 약한 거를 마지막으로 축소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월동 식량을 준 후에 보편적으로 벌이 1.5매 내지 2매 정도가 줄어요. 월동 포장 때까지 월동 식량 준 후에서부터도 계속 그래서 가을에 최소한도 7매 해놓으면은 월동 들어갈 때 5매, 6매 해놓으면 4매,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가을에 늦게 뭐 5매 정도 해놨다. 3매 들어가기가 바빠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8월 달부터 내보를 몇몇 정도로 월동 군세를 만들 것이냐. 벌써 8월 아니면 그 7월 이때서부터 앞을 내다보고서 미리미리 해야 돼. 괜히 뭐 그것도 모르고서 8월 달에 왕창 만들어 놨다가 벌 뭐 이 정도 다 월동 들어가지 않을까 하면은 결국은 왕만 잔뜩 만들어 놨다가 신앙을 죽여야 되는 아깝게 또 그 벌 가지고 차라리 벌 늘어나는 데다가 이렇게 군세를 보태줬으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벌이 신앙이 되면은 1매서부터 크는 거 틀리고 2매부터 크는 거 틀리고 3매부터 크는 거 틀려요. 한마디로 사업을 하는데 종잣돈이 1,000만 원 갖고 하는 사람과 2,000만 원 갖고 하는 사람과 3,000만 원 갖고 하는 사람이 틀리는 거와 똑같아요. 벌이 그래서 월동 나서도 3매짜리 갖고 기르는 사람은 벌이 빨리 늘어나고 1매짜리로 기르려면 허둥허둥 길러서 따라가야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3매를 도저히. 또 2매 마찬가지. 그래서 봄에 최소한도 월동 나고서는 한 2매 정도 이렇게 돼야 그런 대로 아가씨 굴다 먹는데 만들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벌이 약할수록이 애지중지 잘 해야 돼. 특히나 초보자들은 월동 나는 것을 실패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예, 월동이 어느 정도 돼야 벌 숫자가 월동을 나는지, 또 아니면 식량은 얼마나 돼야 하는지, 언제쯤 식량을 줘야 하는지, 얼마나 보온을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실패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원리를 알으면은 월동도 여름벌이나 봄벌이나 똑같아. 어렵지 않아요. 단지 포장해주는 거 귀찮고 한번 해주는 것만 하지, 한번 해주고 나면은 하기 때문에 뭐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벌을 47년 이렇게 해왔지만 월동 나가면서 월동 실패해서 한 통도 없어요. 거의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 이 정도 군세는 월동을 날 수 있다. 또 요 정도는 안 된다. 미리미리 다 조절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밥이 찍은 거는 아, 요 정도는 안 된다. 그러나 초창기에 벌을 배웠을 때는 그때만 해도 이런 보온판을 쓰지 않았고 보온덮개 개포가 없었고 이러니까 그때만 해도 보온이 약해서 영하 12도 이하가 떨어질 때는 그 이듬해 봄에 내금을 하면은 바닥에 벌이 죽은 벌이 한 주먹 두 주먹씩 을에 있었어요. 을에 요 가시벌이 죽고 요 가시벌이 죽고 추워서 이때 보온판이 약하기 때문에 보온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 옆에다 아무리 집을 빡빡하게 끼워줘도 이런 단열재를 넣은 것보다 못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벌이 전체로 죽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여지껏 월동 내감해서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월동 운세만 만들고 기본 상식만 익히면은 월동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광식사양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빼서 오히려 춥지 않게 해주고 좀 더 벌이 약해서 여 아래다가 은박지를 깔아주고자 한다면은 은박지가 10mm짜리는 보온력이 좋지만은 너무 솝이 밑이하고 가까워가지고 벌이 눌려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솝에 여 밑에서부터 바닥까지 공간이 15mm예요. 15mm 해주면은 5mm 공간밖에 없는데 여기에 수펄이라든가 덧집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답이래요. 밑이가 답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뗄 때 붙어서 막 바닥이 올라와. 그래서 한 5mm 정도만 해주는데 5mm도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닥에 여름에 밀랍 같은 게 떨어진 거 있으면 그놈이다가 자꾸 밀랍을 덧 자기들이 올라타기 좋게 사다리 역할을 하느라고 여기다가 두들두들하게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은박지가 딱 달라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놈을 벌을 싹 한쪽으로 추운 날 모아버려. 모아버리면 여기가 돌기가 나와 있는 거를 아침에 일찍 가서 하이브 돌나와 연기감에 싹 긁어서 주워내고 쓰레기 같은 거로 싹 긁어서 조그만 쓰레기 함석 같은 거로 주워내고서 벌이 다 없어진 다음에 은박지 깔고 은박지를 깔 때 출입구가 막히면 안 되죠. 그래서 출입구 있는데 한 1cm 남겨놓고 여기다가 타카로다가 아니면은 앞비닐로 다 눌러놓으면 돼요. 한 네 가운데 정도만 많이 늘 것도 없고 그러고서 다시 원대복귀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은박지를 까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벌통 이참에 벌통을 청소를 좀 해야겠다 해서 깔끔하게 청소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갈이를 해야죠. 통을 다 교체해야죠. 그게 일스러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에 은박지를 안 까네. 또 어떤 사람은 뭘 해요? 이 안에다가 종이 박스를 넣는 사람이 있어. 또 이런 걸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요 벌통 연마구리하고 요 벌통 사이가 한 8mm 정도 공간이 있어요. 10mm.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하니 박스가 딱 맞게 만들어서 요까지 높이하고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요걸 갖다가 살그마치 거기다 잘 넣어놓는 거지. 그럼 종이가 보온도 되고 또 습기도 유지해주고 벌이 잘 커요. 근데 대신에 이놈을 넣고 빼고 하는데 벌 볼 때 불편해. 사실은 안 해보면은 진짜 안 탄 사람은 하면은 뭐 한두 통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벌 많은 사람은 무덥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봄에 대해서 벌이 한 3회, 5회 이렇게 벌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놈의 벌들이 세력이 좋아지고 더워지면은 종이를 다 갈고 분쇄하듯이 이빨로다가 그러면 막 여기가 가루 막 나오고 그러면 다 또 청소하고 통관을 또 다 해줘야 돼. 그래서 번거로 차라리 이런 단열재를 갖다가 잘 대주면 오히려 바퀴를 좀 더 대준다든지 바닥을 더 대주면은 아니다 해준 것보다는 못 올 수 있어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새 보온을 잘 해주면은 아래 바닥에 별로 낙봉 죽은 벌이 없어요. 추운 지역 빼놓고서는. 자, 보편적으로 가을 월동 식량 줄 때 식량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보온 판을 대주기 전에 또 한 가지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 위에 덧집을 눈꽃 빗것처럼 장뜩 있어요. 예? 근데 평상시 더울 때는 이게 끈적끈적해. 긁어서 헐라니까 여기 벌이 올라와 있어서 벌이 또 눌려서 죽어. 압사돼서 죽어. 그러니까 일은 빨리 해야 하는데 압사되고 연기해야 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가만히 놔뒀다가 오늘 저녁이 추워지면은 내일 영하권위로 떨어진다겠죠. 1도. 1도만 돼도 약간 1도. 예. 예. 그러면은 저 1도나 요 정도 되면은 서리가 오면은 벌이 살짝 봉구가 집니다. 약간 가위가 오므리고 여기가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싹 들어가. 살짝. 그럼 여기에 개포를 싹 열어도 벌이 추우니까 안 올라와. 그럼 때는 요때다 하고서 스티로프 통이나 아니면 종이 박스나 이런 거 가벼운 거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이놈을 갖다가 뒤쪽에다가 여기다 대고서 여러분들이 밭에서 밭매는 호미 있죠? 호미. 호미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일자로 된 게 좋아. 긁을 때 이렇게 둥그런 것보다는 예. 그래서 이게 박스다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딱 대서 툭 치면 들어가게 이렇게 대놓고서 여기서 허미로 다 뉘어서 쫙 긁어보래. 슬슬 긁지 말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 밀랍이 바삭바삭합니다. 예? 바삭바삭해. 끈적끈적하지 않고 바삭바삭하니까 긁으면 툭 떨어져. 슬슬 긁으면 가루가 여러 떨어져.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들어가긴 들어가야 일부가 한다 팍 펴서 여로 들어가게 두 번만 하면은 매수가 뭐 6매 7매라도 거의 쉽게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이보틀로 이렇게 하나씩 긁혀야 돼. 하이보틀은 넓이가 요만밖에 안 하니까 더디어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해주면은 왜 해줘야 되느냐 그게 이렇게 돋아 있으면 이렇게 들어져요. 들어지면은 여기가 뜨니까 이 안에 열이 자꾸 새나가. 예? 근데 옛날에는 책에 보면 뭐 해주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수수깡을 놔주라 이렇게 했어요. 옛날 책에. 예? 한 두 가운데 정도 두세 군데 이렇게 수수깡을 놔주라 아니면 한 가운데. 왜? 여기 있는 벌이 춥다든지 식량이 적어서 넘어갈 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놈을 타고 옆으로다가 요로 넘어와서 가운데 와서 식량 굶어 죽을 때 먹고 추울 때 넘어와서 살으라 하는데 그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요새는
여기 있는 놈은 생전 안 넘어와도 먹이가 충분하게 줍니다. 예? 먹이를 꽉꽉 주니까 안 넘어가도 이는 겨울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그냥 긁어주고 이놈을 딱 눌러지기만 해주면 돼. 뭐 깨끗하게 뭐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긁을 거 먹고 대충만 쭉 훑어서 이것만 뜨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 구찬기 이런 거 내줄 거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다 그것도 뭐 요즘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또 이렇게 따뜻하게 보온해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비닐은 진작에 벗기라겠는데 여태 있어요? 비닐을 벗기면 진작에 벗기라겠는데 지금까지 있으면 안 돼요. 이 아래 비닐은 언제 필요하냐? 봄벌 길릴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비닐우가 필요해요. 왜? 따뜻하라고. 35도 육아를 올리기 좋게 보온력을 높여서 비닐을 덮으라고. 이것도 불과 한 20몇 년? 뭐 20년 남짓할 거예요. 비닐우 개포 내가 덮으라고 가르쳐준 제가 양봉업계. 예? 불과. 그래서 양봉인들이 전체적으로 비닐우를 다 덮기 시작한 거는 화분떡을 주워가면서 화분떡을 비닐로 덮어주지 않으면 화분떡이 곰팡납니다. 또 말라서 가져가는 데 방해가 돼. 그래서 그것을 습도를 유지하고 빗물이 비가 왔을 때 요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분떡에다가 비닐을 덮었어요. 그럼 비닐로 덮는 거는 화분을 썩는 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보온 역할을 했어요. 그때도 저는 이 보온 비닐우가 좋은 것을 나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다 덮어라 다 덮어라 해도 사람들이 안 덮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욕심내서 요만큼만 덮어줬어요. 요로 습기 빠지라고. 예? 요만큼씩 남겨놓고. 예? 그러다 요즘에 와서 이제 다 덮는 거예요. 예? 불과 다 덮는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양봉업계에서 쓴 제가. 근데 왜 그러냐면 최소한도 여기 보온판으로 딱 막았으면 여긴 다 덮어줘야 돼. 그래야 열이 덜 나가고 비닐을 덮어주면 봄에 또 뭐가 좋냐? 습도 유지에 좋아요. 습이 날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거는 더웠긴 한데 보온은 되는데 이로 습기가 빠져나가. 봄에 육아를 할 때는 이 안에 습도가 어지간히 높아야 육아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비닐우 개포가 필요한데 요새는 겨울철에는 허무한데 자 가을에도 또 비닐우 개포라고 또 덮으라고 헌재도 불과 뭐 한 십몇 년 요 정도 될까요? 내가 가르쳐 가을에 허락 헌재도 왜? 가을에도 내가 해보니까 봄에만 좋은 게 아니라 가을에도 날씨가 추워져서 9월 20일 넘어서부터는 벌이 자꾸 쫄아붙어 그러다가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 되면은 육아를 이제 줄린단 말이야. 아, 요 줄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벌을 따뜻하게 해갖고 벌 숫자보다 더 육아 면적을 넓힐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가을에도 비닐우 개포를 덮어줘라. 내가 덮어서 시험을 해보니까 역시 안 덮는 것보다는 낫더라. 이게. 왜? 나무통보다는 가을에도 스티로프통이 좋은 거야. 똑같은 벌 숫자라고만. 왜? 나무통보다는 보온력이 좋기 때문에 나무통보다는 매수에 붙는 벌 숫자가 조금 엉성하게 달라붙어도 면적을 똑같이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비닐개포도 가을에 덮으면 좋더라. 그럼 이걸 계속 지금까지 가면 안 되고 가을에 덮었던 거를 월동 식량 주고 나서는 빼버려야 돼요. 그 이상 덮고 있으면 손해요. 따뜻해서 더워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닐우 개포는 월동 식량 줄 때까지나 그때까지나 유지하고 그 후는 빼버리고 그 후서부터는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철에는 절대로 비닐을 덮지 말고 비닐우 개포 덮는다 하면은 겨울에 요 봉구진디만 조금 덮는 건 괜찮아. 내가 해보니까. 예? 뭐 그 정도 덮는 걸 굳이 그걸 덮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개포 덮고
보온 덮개에 덮고, 아니면은 차라리 보온 덮개를 한 장을 더 덮어주면 돼. 벌이 약하다 그러면.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그 비닐은 얼른 빼주시오. 비닐은? 지금? 지금 덮은 거, 여기 있는 거 내년 봄까지 그냥 놔두는 거죠. 무슨 다 덮어요. 가을에 들깨 중반 때서부터 월동식량 다 줄 때까지만 덮고 그 이상 얼른 빼버리라고 하잖아요. 그 이상 덮으면 안 돼요. 오히려 손해납니다. 지금은 덮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화분 준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화분 매개벌에 들어간 것만 거기 주는 거고, 하우스에 들어가서 화분 매개벌로 육아를 하는 거는 덮어주면 됩니다. 그거는. 그거랑은 월동 하는 거랑 또 방향이, 그거는 육아를 지금도 허야니까. 예, 그 벌은 덮어주는 게 맞고, 그냥 월동을 들어갈 벌은 하면 안 되고, 그래요. 자. 지금 말하자면 딸기밭에서 화분 매개벌을 갖다 넣은 거는 덮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긁어주시고 매수 줄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또 자, 항시 좀 낙엽 떨어지는 게 눈 빠르는 것 같으네. 자, 벌을 하다 보면은 제가 들깨 때서부터, 들깨 중반 때서부터는 스티로 포통이 좋다고 했어요. 월동 들어갈 때 좋고 내년 봄에 좋고. 그러다 보면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지금도 섞여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쪽 줄은 나무통, 한쪽 줄은 스티로 포,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좋아요. 왜? 스티로 포통은 아무래도 나무통보다는 보온을 적게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또 보온을 베낄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전기경운을 할 때도 그렇고, 무언가 나무통과 스티로포통은 조금 달리 허야하기 때문에 증소하는 시기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벌을 나중에 또 고를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월동 들어갈 때 맞춰서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통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자, 월동 식량이 얼마나 주어지야 적당하게 안전하게 낼 수 있을까? 옛날보다는, 옛날 책에 있던 내용보다는 요즘 와서 식량을 좀 더 옛날보다는 많이 줍니다. 왜 많이 줘요? 가을에 식량을 적게 주면은 공간이 많으면은 자꾸 늦게까지 알을 가요. 근데 식량을 오히려 많이 주면은 알 갈 공간이 없어서 산란이 빨리 중단돼. 자, 빨리 중단되고 밥을 더 주는 게 벌에 오히려 나은 것 같더라. 월동 나는 뒤에. 그렇기 때문에 밥을 옛날보다는 좀 더 많이 줍니다. 옛날에는 약 한 소비에 3분의 2 정도만 참어는 충분하다 했는데, 요새는 좀 더 한 4분의 3 아니면 5분의 4 이 정도까지 차도록 줍니다. 자, 요런 거는 거의 다 찼어요. 여기가 조금 덜 찼고, 요 정도만 덜 차고, 나머지는 거의 다 찼어요. 올해 특히나 가을, 여기도 좀 덜 찼고, 여기도 좀 이렇게 덜 차고, 여기는 여기만 덜 차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식량을 주면은 요게 뒤쪽이고, 요렇게 요 봉개가 없이 이렇게 위로 뒤쪽으로다가 이렇게 봉개를 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통상 그렇게 돼요. 뒤쪽은 많고 이쪽은 산란을 육아를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봉개를 안고. 자, 근데 이런 거는 왜 비슷하냐면 올 같은 해는 감로가 들어오다 보니까 위아래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식량을 줘서 할 때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감로가 들어오니까 올해 추석 때서부터 계속 감로가 들어와서 꿀이 많이 들은 거는 이렇게 위서부터 아래까지 꽉 봉개가 했어요. 이 정도면은 너무 식량이 많아요. 또 이렇게 하면은 벌은 봉개한 거를 아끼는 습성이 있어요. 아끼는 습성. 그러다 보니까 벌이 겨울철에 요 소비와 소비 사이에 붙을 공간이 적어서 벌이 여기 얼마 안 붙습니다.
벌이 얼마 안 돼. 여기 빈곤형이 꿀이 없는 빈곤형이시야 이 소망에도 벌이 들어가 있어갖고 벌 숫자가 많이 뭉쳐있시야 추위를 덜 느껴서 월동을 잘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식량이 많은 편입니다만은 이럴 때는 어떻게 소비를 조금씩 벌려주는 게 좋아요. 벌려줘서 이 사이에 벌이 많이 들어가서 같이 움츠려서 월동을 날 수 있도록. 쉽게 해서 공간을 좁은 것보다는 넓히면은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네. 자, 이 정도면은 충분하고 3분의 2만 있어도 식량이 3분의 2 정도만 있어도 월동 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차피 또 내년 봄이 가서 3분의 2 정도 준 거는 밥이 적어서 쥐야 돼요. 쥐야. 자, 요 정도 지난번에 우리가 본 벌이 요 정도보다 봉충이 뭐 비까비까한 것도 있고 요거보다 좀 적었어요. 자, 요 정도에 늦게까지 10월 중순에 있었다 하면은 요거는 밥이 적습니다. 자, 요 놈이 다 터져 나오면은 여기가 뻥 뚫려서 빈방이 되고 거기다가 이 터져 나온 벌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식량을 또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은 이 정도 있는 식량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요 봉개 정도 한 거 가지고서 월동을 나기는 식량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빼내고 다른 거로 채워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적어도 식량이 봉충이 뭐 요 정도 요거 한 절반 정도 있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절반 정도 있는 거는 그놈이 터져 나오고 나머지 게 꽉 차 있다면은 월동하는데 괜찮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한 절반 정도만 봉충이 있는 상태다면은 나머지 꽉 차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터져 나오면은 식량이 이만큼을 먹기 때문에 부족한 편이다. 자, 벌이 많은 사람들은 위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여기에 눈꽃이 핀 것처럼 밀랍을 분비해서 쳐올려갖고 역 고드름이 생기듯이 벌들이 밀어올려서 위에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식량이 많으면은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벌들이 밀랍을 분비해서 이 개포, 이런 개포를 덮어놨을 때 여 위에다가 밀어올려서 저렇게 탑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아, 벌이 식량이 충분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경험상 나니까 빼보지 않아도 그럼 뭐 밥이 꽉꽉 차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 이런 게 하나도 없다 할 때는 벌이 적은 소비가 있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자, 10월 하순까지는 뒤에다가 식량 소비 하나 정도 이렇게 대주고서 여기 있는 꿀을 물어가도록 대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식량이 꽉꽉 아까 이런 시기로 감로가 들어왔다든지 식량을 너무 많이 주어졌다 해서 이렇게 많을 때는 굳이 여기 있는 소비가 10월 말까지 파가도록 놔둘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여기 있는 것을 파다가 그나마나 조금씩의 빈곤형에다 자꾸 채우다 보면은 식량이 가뜩이나 많은 데다가 물어가느라고 벌들이 늙어버려. 식량을 파서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사람이로 말하면 지게질을 하는 겁니다. 무거운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날씨가 추울수록 저 식량을 물어다 옮기는 작업이 어려워져. 왜 어려워지느냐? 더울 때는 꿀이 여러분들이 병이다 따라두면 어떻게 돼요? 묽은 것 같잖아요. 예? 근데 날씨가 추우면 똑같은 그 꿀을 수저로 퍼도 어떻게 해요? 대달아져요. 자, 벌이 혀로다가 뒤에서 뽐뿌질 하듯이 이렇게 진공을 잡아당겨서 꿀을 빠는데 잘 안 빠르죠. 안 빠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배 이상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체력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식량이 많을 때는 여기 있는 거를 일찌감치 식량 다 주고 난 다음에 빼버려요. 너무 많이 주어졌다 하면은 감로가 들어왔다 너무 많다 하면은 10월 달에 여기도 아주 없애버리고 뒤에 공수비도 싹 빼버려. 그러나 식량이 좀 적고 봉충이 이런 것이 많이 좀 있다 하면은 이거 터져 나오감에 식량을 채우야 하니까 이 뒤에 있는 것을
가져가도록 놔둔다 이게. 그러나 이것도 11월 초에 되면은 날씨가 추워져서 세계 11월 올해는 뭐 아직까지 구름도 요 정도에서 안 왔는데 저번에 한번 약간 추워서 약간 이게 봉국 저 벌들이 이렇게 뭉쳤었어요. 자, 그러면은 뒤에 벌이 있던 것들이 이렇게 뭉쳐버려. 날씨가 추워지면은 안에가 봉구가 약간 형성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뒤에 남아있던 것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요거는 이틀만 추우면은 그냥 죽어버려. 예? 요 죽는 것을 방지하려면은 뒤에 소비를 10월 말에 중부지방에서는 무조건 빼줘라. 강원도 북부지방에서는 더 일찍 빼줘야겠죠. 응? 네, 기준을 해보면은.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면은 벌들이 넘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추워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돼도 죽습니다. 이거보다 더 적은 거는 더 잘 죽고. 자, 하루 저녁에 이렇게 뭉쳐 있다가 여기 죽은 것처럼 이렇게 뭐 기절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놈을 털어다가 얼른 따뜻한 데다 넣어서 살려주면 살고 버리다가 넣어주면 살아나요. 근데 이것도 이틀, 3일 되면은 그냥 안 살아납니다. 죽어버려. 네. 기절한 것도 적당히 기절해야지 한없이 기절하면 안 돼. 자, 벌은 월동을 하는 동면, 동면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쉽게 해서 겨울에 잠잔다는 뜻입니다. 겨울에 잠을 잔다. 자, 잠자는 것이 벌 말고 뭐가 있어요? 곰. 또 곰 말고 또 있어요. 뱀. 또 예? 개구리. 예. 자, 잠을 자려면은 겨울에 먹을 식량이나 아니면 영양이 축적되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은 그 안에 있는 밥을 조금씩 먹어서 월동을 나는 거고, 뱀은 뱃속에다가 유랑이라고 해서 기름덩어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유축해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네? 자, 말벌 종류도 겨울에 여왕벌만 혼자 잠을 잡니다. 그럼 이놈도 몸에 뭔가 기름기가 됐든 지방질이 됐든 뭔가 저장을 해놔서 그놈으로 가져가 그 칼로리를 자기가 보충해서 살아나게 내년 봄까지.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 살아나려면은 어떻게 해요? 가을에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돼요. 겨울철에 꿀벌이 잠을 자는 이유는 첫째는 꽃이 없고 또 꽃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를 할 수가 없어. 10도 이하에 가서 역사를 하면 벌이 몸이 굳어서 죽어요. 또 꽃가루하고 이런 것을 먹이를 충분히 준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서 자기들이 35도 정도의 육아 온도를 올리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겨울에는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새끼를 안 기르고 출입을 않고 해서 체력을 줄여가지고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35도 정도를 쉽게 해서 뭐로다가 열을 주어서 가온을 해갖고 열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얼마만에 한 번씩 자기들이 나와서 탈분이라고 해서 똥을 싸야 돼. 근데 추워서 나와서 똥도 쌀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똥이 뱃속에 잔뜩 차서 못 나가면은 완전히 별이 병이 나서 설사병이 나서 다 겨나와서 죽습니다. 과거에 그런 예들이 있어요. 12월 달부터 기르면은 벌이 내년 봄에 3월 달 되면 기상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됩니다. 너무 자연의 섭리를 거슬려서 하는 건 안 돼요. 약간의 인위적인 어떤 보충을 해주는 건 괜찮지만은 너무 무리한 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육아를 하더라도 일부가 남쪽 제주도 같은 데서 따뜻한 서귀포 쪽에 있으면은 벌이 조금 겨울에도 유충, 봉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벌이 자꾸 체력 소모가 돼서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감봉이 돼서 안 하니만 못 하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잠을 재워야 돼, 빨리. 빨리 재우려니까 춥게 해야 되고. 제주도서 따뜻하니까
자꾸 새끼를 기르고 출입을 하고 육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주도 벌이 약해지니까 제주도에서 좀 무언 사람은 벌을 가지고 차에다 싣고서 어디로 올라가요? 한라산으로 올라가요. 왜? 산으로 올라가면은 100m마다 0.5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200고지 정도 올라갑니다. 1000m고지 이상. 그러면 거기는 요 육지처럼 추워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월동을 냈다가 내년 봄에 1월 중순이나 1월 하순이나 늦으면 2월 초순에 갖고 내려와서 봄벌을 시작하는 거죠. 네. 동면의 형태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벌들은 먹이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 중앙 앞쪽으로다가 공처럼 둥글게 뭉치는데 이를 봉구라고 한다. 벌봉자에다가 공구자, 공처럼 뭉친다 해서 그럽니다. 자, 벌을 뭉치는 것도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똑같은 게 아니라 가쪽에는 더 단단하게 지고 가운데는 느슨하게 져서 안에서 조금 움직이고 해서 열이 나가지고 이 열이 밖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봉구의 핵이라고 해서 우리 지구로 말하면은 땅 속에서 어디든지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용암이 끓어요. 온천수가 나오고 어디든지 단지 그 수맥이 얕은 데로 지나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온천수가 나오고 안 나오는 거지 깊이 들어가니 땅 속에서 용암이 끓기 때문에 더욱게 돼 있습니다, 물이. 그냥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자, 그래서 그 가운데에 열이 나는 데는 25도 내지 29도, 때로는 뭐 32도까지도 이렇게 열을 내서 그 열이 전달돼서 바퀴 표면에 한 6도나 7도 정도 유지를 해서 얼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외부 기온이 영하 15도, 20도 그 이상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표면의 온도가 6도가 유지가 안 되면은 점점 양파 껍질 벗겨지시지 조금씩 체력이 약한 벌들이 죽어나갑니다. 네. 그래서 보온을 적절하게 잘 해주고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 지하에다가 월동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창고에다가 월동을 내는 월동을 하는 겁니다. 자, 봉구의 크기는 추우면은 바짝 오글고 더우면은 조금 늘어나고 아주 한 10도씩 이상 한 이틀 유지되면 봉구가 확 풀리고 이렇게요. 자, 여기가 벌통이 이쪽이 남쪽입니다. 보편적으로 중앙부에서 남양 쪽으로 따뜻하게 이쪽이 따뜻하니까 이쪽으로 뭉쳐요. 자, 벌을 지금 한 줄로 다 이렇게 놨을 때 얘기지 또 이쪽에다가 뒤다가 또 한 줄을 놓고 요 뒤에다가 왕결을 꽉 채웠다. 뒤 꽁무니를 벌통을 뒤를 마주보고 여기다 또 하나 채우고 여기다 왕결을 꽉 채웠다 하면은 이 봉구가 요 앞쪽으로 가지 않고 요 뒤쪽으로 형성됩니다. 따뜻한 쪽으로, 덜 추운 쪽으로 벌들이 본능적으로 가요. 예? 또 요 놈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고 이렇게 뒤에서 서로 열이 춥지 않은 대로. 자, 위에다가 개포만 덮어놨다 하면은 우위가 썰렁하니까 벌들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소비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위에서 벌이 다 어디로 갔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 아래 쑥 내려가 있어요. 이 아래로. 개포가 안 덮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 가 쪽에 벌이 몇십 마리나 백 마리나 이 정도 존재한다 하면은 추울 때 자체 열 가지고 약해서 다 죽어버려. 그래서 최소한도 한 손바닥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봉구가 되게끔은 해야 요 벌이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반달 아니면 뭐 3분의 1달처럼 이렇게 됐죠. 우리가 요만큼 원형이 잘라져 나갔어요. 왜? 여기다가 보온덮개 겨울에 덮으면은 벌들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따뜻한 데로 간다고 했죠. 따뜻한 데로 가니까 오히려 쫙 올라붙어. 자, 이것도 보온덮개 한 겹이로 해놨는데 여기다가 뭐 얇은 걸 덮었다 하면은 약간 올라오고 두 겹을 덮었다든지 두꺼운 걸 덮어서 여기를 보온을 많이 해줄수록이
볼은 이 볼이 자꾸 올라붙습니다. 올라붙으니까 이 거리는 짧아지고 이 거리는 멀어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따뜻하니까 볼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컵이고 아래로는 찍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벌을 만약에 봄에 살아갔다 가보니까 여기다가 더 따뜻하라고 강원도에서 왕개를 또 여기다 이렇게 쫙 한 몇 센치 깔아놨다 이거야. 또 보온덮개를 두 겹 덮었다. 아니면 다른 걸 여기다가 또 스펀지라든지 아니면 부직포라든지 이런 걸 뚜껑 사이에다가 또 넣어놨다. 그럼 우위가 후덥하니까 벌들이 춥지 않은 데로 가느라 이렇게 우위로 약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벌은 만업인인데 실제 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벌을 사갖고 오면은 우위서만 쳐다보고 사오면은 한마디로 내가 눈이 뼈썼나? 왜 집에 와서 보니까 벌이 얼마 안 돼? 이런답니다. 예? 대신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거는 벌은 얼마 없는데 와서 보면 벌 숫자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래서 벌 사올 때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보온을 어떤 형태로 돼 있느냐, 또 아니면 착봉을 강하게 했느냐 약하게 했느냐. 무조건 전화상에 몇 메다 이것만 보면 절대로 안 돼. 어떤 사람은 6메 들어갈 것을 아예 4메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통상 6메 보니 맞나요? 그 사람은 4메로 해. 봄에 축소할 필요도 없어요. 대신에 봉구가 크게 형성되니까 추위에 강하고 봄에 벌도 잘 크고 이러는 거예요. 월동의 조건.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월동을 날 때 소비 전체를 보면은 벌 수의 3분의 2 정도는 또 아니면은 5분의 4 정도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뭐, 왜 5분의 4는 봄에 다 파먹고 식량이 조금만 남으면은 3분의 2 정도만 있다 할 때 소비로 쳐서 그러면은 겨울 동안이 다 먹고 얼마 안 남아요, 식량이. 얼마 안 남으면 봄부터 바로 식량을 쥐어야 돼. 또 봄에 식량을 주워서 길러는 사람과 안 주워서 길러는 사람이 있어요. 주워서 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은 그 식량을 가져가서 전화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벌이 움직여서 열이 나고 또 아니면은 설탕물 속에 들어있는 습도가 내부의 습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서 산란력이 높아져. 대신에 벌이 추운데 설탕물 이당류를 단당류로다가 변화시키는데 체력이 소모돼요. 그러니까 벌이 조금 어떻게 보면 쉽게 늙어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월동 식량을 가지고 기르면은 식량이 충분하게 남아있으면은 여기에 아래에 육아권의 새끼를 기른 벌들이 태어나서도 이놈만 먹어도 될 정도 때는 밥을 안 주고 길러도 그런 대로 잘 차고 가. 그래서 봄에는 조금 식량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봄에 추운 데부터 얼른 주려면 힘도 들고. 그래서 한 월동 들어갈 때 5분의 4 정도나 또 아니면은 최하 3분의 2보다는 조금 많도록 이렇게 식량이 있는 것이 좋다. 봉계는 한 3분의 1 정도가 되면은 괜찮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월동은 몇 매부터 월동을 날 수 있느냐? 벌이 한 소비에 약 2,000마리 정도가 붙습니다. 빡빡하게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그랬을 때 제가 한 장은 월동을 안 해봤어요, 사실은. 내도 별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한 당도 날 수도 있어요. 아주 벌을 세게 붙이면. 2매만 벌을 세게 붙이면은 월동은 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매 월동을 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격리판이나 사양기를 대지 말고 대신에 이런 보온판으로 양쪽을 대서 가급적 춥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왜? 세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도 일찍 태어나면은 엄마 뱃속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다 기르잖아요. 예? 아주 잘 좋은 조건에서. 벌이 약하기 때문에 요놈도 아주 인큐베이터 비슷하게 따뜻하게 해줘야 좋아요. 근데 대신에 2매를 이렇게 보온판을 대고 기르면은
꼭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 요 밑에 출입구가 요까지 파 있어요. 근데 때로는 벌통이 출입구가 조금 더 벗어나 있으면은 요거로 출입구를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잘못하면 벌이 다닐 데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벌이 죽습니다. 못 나가서. 그래서 언제든지 그 아래가 출입구 그 틈새로라도 다닐 공간이 있나 보셔야 돼. 만약에 없다면은 아래에다가 조그만 막대기나 돌이나 뭘 넣어서 벌이 다닐 수, 드나들 수 있도록 한 4mm나 5mm 정도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살짝. 예? 이렇게 하면은 탈이 없습니다. 그러고서도 월동 보온판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여기다 딱 빡빡하게 맞는 것도 있고 또 빡빡하면 뭐냐? 이 아래 누를 때 아래 벌이 눌러 죽는 건지 안 눌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감각이 안 와. 이렇게 조금 헐렁헐렁하고 가벼운 거는 아래 벌이 딱 이렇게 닿으면 아 눌려 죽고 있구나 느낌이 와. 그래서 살살살살 몇 번 흔들으면은 벌들이 죽지 않으려고 다 도망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옆으로 밀어서 대주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통해서 추위가 찬 바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열이 빠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격리판으로도 해도 되고 소비로 해도 됩니다. 자, 요 정도 공간을 남기고서 이렇게 딱 접어. 그리고 한 손은 위 잡고 한 손은 아래 잡고 요 뒤에다가 대고서 딱 밀어넣으면 요 아래 조금 뜨는 것만 손으로 땅땅 눌러주면은 나머지 빈 틈바구니가 딱 요거로 메꿔져. 한마디로 방에 문을 닫아도 조금 틈바구니로 바람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다 뭐예요? 겨울에 문풍지 바르지 않아요. 이게 문풍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금이라도 찬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약구는 월동을 되는데 대신에 여기다가 개포도 없고 또 덮개 또 여기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요새는 또 이렇게 기름 것도 나와요. 응? 이는 가지고 이 아래다가 이렇게 더 따뜻하게 해주라고. 예? 근데 사실은 이 뒤에 보온판이나 대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온덮개 하나 더 대주면은 뒤에 더 내려줄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여기를 약하면은 볼이 약하면은 차라리 두 겹 정도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그러고서 보온덮개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신문지 하나 정도 또 덮어줘. 신문지 하나 덮으면은 러닝샷 하나 또 2분폭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덮어주고 그러면은 월동 포장이 내부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외부 포장을 해줘야 되겠죠. 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은 출입구 여기다가 1cm, 2cm, 3cm만 열어주면은 아무 탈이 없어요. 이 안에서 자기들이 숨 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산소가 들어가고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기다가 또 때로는 겨울철에 어떻게 돼요? 추운 지역에서는 한파를 견디기 위해서 영하 15도 막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다 보온덮개를 땅까지 확 내려줘요. 제가 많이 그렇게 월동을 내봤어요. 자, 이놈을 가지고 보온덮개를 두 겹 정도를 이렇게 딱 내려줍니다. 완전히 막업이 돼. 그러면은 더 이거는 숨이 안 쉬어질 정도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남쪽에다가 남향을 해서 따뜻한 데서 하면 안 돼. 여기가 열받고 벌이 나가려고 막 소동을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쥐약이 큰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절대도 그때도 초보자들이 괜히 알지도 못하게 나름대로 아이고 그럼 추운데 바람 들으니까 출입구를 막아주면 될 거 아니야. 에?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벌이 추운 날도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간다. 그럼 벌들이 불안해서 소동을 해 자꾸. 에? 한두 마리가 소동을 하다 보면
다른 놈도 덩달아서 소동을 하고 나중에 전체가 소동을 하면은 이 벌은 다 늙어서 때로는 벌이 좋은 거는 아주 열받아서 죽어버려. 폭삭. 그래서 언제든지 보은덕계를 내리더라도 출입구는 열어놓아야 돼. 단지 보은덕계 내릴 때는 북향이라든지 아주 추울 때라든지 한파가 올 때라든지 이런 때만 임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내려줄 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바닥에 여기서 습기 찬 눈 녹은 물, 빗 묻은 여기서 땅에서 습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왜? 이걸 내려놨기 때문에 얼지도 않고. 그럼 이 습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안에 습도가 높아서 벌이 폭삭 죽어버려. 잘못하면 많은 피해를 입어. 그래서 이걸 내려서 할 때는 절대로 여기다가 비닐 같은 걸 깔아서 바닥에서 습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려서 벌이 얼마가 월동나는 것이 좋은가 많이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꼭 여기다가 최고 최적의 온도계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세웁니다. 그것도 이 출입구에서 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 앞이다 안 하고 출입구와 출입구 사이 중간쯤이다 이렇게다 놔. 그래서 갈 때마다 한 번씩 빼서 쳐다보죠. 아, 몇 도 떨어졌었나? 또 몇 도 올라갔었나? 이렇게 보면은 한 3도 정도 이렇게 유지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식량도 제일 적게 먹고 봄에 벌을 갖다 까보면은 내검을 해보면 죽은 벌이 별로 없어요. 바닥에. 외부 엔더는 영하 10도, 한 12도, 13도. 예? 요 안에가 3도 정도 유지되면은 이 뒤도 그 정도 유지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봉구 핵은 한 25도 내지 29도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벌이 웃는. 그 표면에는 한 6도, 7도, 때로는 뭐 10도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추운 데는 요새 뭐 보온재들이 스티로포가 좋으니까 이런 거로다가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스티로포 통이 좌측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북부의 추운 지역에 있는 벌통보다 우리나라 스티로포 통이 조금 두께가 약합니다. 또 밀도도 약하고 거기 거는 이 정도 두께가 돼요. 그래서 이런 벌통들은 겨울에 포장을 안 해도 된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냥 알벌통으로 놔둬도 된다. 그리고 거기 벌통들은 위에 뚜껑에 환기창도 없어요. 바닥에 저판에 환기 구멍은 아래에 있는데 위에는 없고 벌통이 아주 단단하게 스티로포가 단단하게 돼갖고 두꺼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더위도 덜 느끼고 추위도 덜 느끼고 추운 지역의 벌통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들이 지하에나 창고에다가 월동을 내는 거죠.